아니야. 큰 거 먹어. 큰 거 먹어. 네네. 아니 진짜 큰 거 같아.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든 거. 와 이거는. 걱정하고 오지 않았어? 걱정요? 걱정도 있었는데 또 그냥 얼굴 뵙자마자 바로 괜찮아졌어.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. 우리 주문 하나요, 뭐.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마음 먹고 노력하고 있어요. 좋은 쪽으로. 어릴 때부터? 아니요.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주 유아기 때는 아주 장난꾸러기고 겁도 없고 머슴애 같고 정말 저기 올라갔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육아 난이도가 높은 어린이 육아 난이도 높은 어린이 중학교 때는 이제 또 기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중학생이 무슨 기운이 없었을까? 이제 조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계속 돌아가시니까 가족하고 이별하는 거 그거 처음 느끼면서 약간 좀 되게 많이 중학교 2학년 때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가 되게 슬프더라고요. 다 커서 읽어보니까 아니 중학생이 왜 이런 시를 썼어 뭐 낙엽이 떨어져 슬픈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. 조부모님하고는 각별했어? 사이가? 저는 막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래 되셨는데도 목소리 다 들려요. 할아버지 얼굴, 할아버지 냄새 또렷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제가 가출했거든요. 9살 때 제가 가출했거든요. 그게 딴 게 아니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간다고. 그래서 초등학교 그 9살 때 밤늦게 겨울에 혼자 점퍼 입고 그 인천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제가 그 미군 부대 끝까지 걸어갔거든요. 그 끝까지 걸어가면 할머니가 사는 데였어요. 왜 엄마 아빠한테 뭐 야단 맞은 날이었어? 아니요. 그 언니는 얌전한데 저는 하도 까불고 어른들이 힘드실까 봐 어머니가 언니는 할머니한테 그 보냈는데 저는 안 보내줘서 가겠다고. 근데 사춘기 때는 네. 예쁘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막 쫓아다녔겠다. 아니야? 저 제일 만나기 싫은 제일 다시는 같은 반 하기 싫은 여학생 1위. 남자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기마전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축구장에서 뛰고 이랬는데 그 여자친구들한테 인기 많은데 남자친구들한테 그리고 간혹 한 명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하면은 저 도망갔어요. 무서워서 너무 긴장돼서 도망갔어요.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남자 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. 그게 막 뭐지 설레이는 막 이런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도 그런데 가족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좋아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를 막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긴장하게 하는 불편한 사람은 제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좀 좋아서 여전히 늘 그냥 이성의 개념이 가족의 개념하고 조금 같이 있어요. 좀 특이한 네. 성격이다. 그치? 그러니까 제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그 쑥스러운 상황을. 가족끼리도 사랑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. 그러니까 아는데 쑥스러워서. 그렇게 쑥스럽고 그런 사람이 연기할 땐 괜찮았어? 그거는 상관없었어요. 상관없어? 네. 그 꽃보다 남자 할 때 무지 바빴잖아. 네. 제가 그때 한창 체력이 좋았던 때니까 밤도 잘 새고 오늘 밤 새는데 내일도 되지? 그러면은
됩니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마이크 하시는 스태프분이 오셔서 혜선아 제발 배고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다 밥 먹을 수 있어. 너가 말해야 우리가 씻을 수 있어. 수도가에서 제가 급하니까 막 비누로 머리를 막 감고 막 어떻게 말려가지고 바로 촬영장에 가면은 스태프들이 씻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. 그렇게 집에 가는 것도 아까워서? 네, 시간 아까워서. 근데 사실 좀 겁이 나는 거예요, 제가. 밥을 먹고 싶습니다, 이렇게 말하면 혹시 캐스팅이 안 될까?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. 네, 혜선이 체력이 좋대.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캐스팅이 됐으니까 저 친구 밤을 며칠을 새도 끄떡없대며 막 이런 일에 지장을 지장받을까 봐. 아파도 항상 조금 방금 약을 먹었으니 3시간 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자기 드라마 할 때 사고 났지. 네. 꽃보다 남자. 무슨 사람하고? 제가 수영 선수여서 다이빙 연습을 해야 됐어요. 멋지게 물에 팍 튀어드는 거를. 근데 이제 혼자 저쪽 구석에 가서 다이빙 연습하다가 머리부터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. 머리부터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몰라서 연습을 하다가 저는 잠깐 딱 그러고 예예 많이 다쳤어? 그때는 한 3일 4일 이렇게 좀 구토 증세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거의 끝머리쯤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. 예, 교통사고 크게 나서 얼굴이 이제 다 터진 상황이었어요, 제가. 얼굴이? 출혈이 너무 많아서. 예, 차를 폐차시켰단 말이에요, 저희가.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났어요. 그 결방됐어요, 그때. 네. 어? 그 드라마가 중간 결방에 대해서 스페셜 방송이 나오고 여기를 다 꼬맨 상황이어가지고 아물지 않아서 근데 이제 촬영을 또 두 번 결방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표정으로만 말하고 이렇게 입을 못 떼니까. 근데? 숙제 해결. 아니 그러는 거는 일에 대한 책임감?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는.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사고 많이 나고 많이 다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겁을 좀 제가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. 예. 지금 아픈 데 없어? 지금은 크게 그렇게 없어요. 네네. 후유증도 괜찮아? 그래도 그때 20대여서 금방 낫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금방 낫고 또. 근데 제가 마지막에 드라마를 하차를 하게 됐어요, 한 번. 그러니까 제가 6회 만에? 6회 만에 하차한 게 마지막 드라마인데. 왜? 음식 알러지 때문에. 알러기가 나서. 그때 조금. 막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안 되고 달걀, 우유 다 안 되는 거예요. 갑각류? 그러면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지? 보니까 그냥 쌀밥. 뭐 쌀밥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근데 하차할 정도로 그렇게 컸었나? 아나필락시스라고 땅콩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요. 그 벌에 쏘이거나 땅콩 먹으면 10분 안에 되게 위험한. 네. 근데 그건 병이 아니라 증상이에요. 쇼크. 쇼크가 왔는데 쓰러졌어요. 화장실에서. 그때 제가 공중화장실이었는데 이렇게 청소하신 이모님이 저를 발견하셔서 그 이모님 막 문을 따고 여셔서 막 저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. 너무 다행이다. 네. 그때 이제 그런 큰 그 일을 겪고
항상 이제 조심했거든요. 이렇게 그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고. 그럼 알고도 먹었어요? 알고도 먹은 거는 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게장 먹으면 안 된다고 간장게장. 하셨는데 진짜 막 제발 게장만 먹게 해주세요. 제발. 이거 괜찮아? 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게에 대한 게 싹 없어졌어요.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. 더 식기 전에 먹어라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먹어. 이거 봐, 이게 안 먹었잖아. 근데 어떡해. 네, 감사합니다. 먹어.